구척은 독이 없고 그리고 성질이 따뜻합니다.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체질에 아주 좋고요.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열 에너지를 보충해준다. 그래서 보양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보양약에 속하는 구척은 간장과 신장에 귀경을 합니다. 간장과 신장에 귀경을 한다는 것은 특히 관절,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근육을 잘 풀어주는 효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도 구척 중에서도 금색 털이 나는 구척, 그래서 이름하여 금모 구척이 훨씬 효능이 좋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술, 특히 청주에 담갔다가 사용하면 더 좋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척은 허리를 튼튼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에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우슬, 두충, 속단, 골세보라고 하는 약재와 같이 사용하면 효능이 훨씬 좋습니다. 팔다리가 쑤시고 아플 때는 강활, 독활, 해방풍을 같이 사용하면 거풍습이라 우리 몸의 풍기, 즉 날씨의 변화가 심하면 팔다리가 쑤시고 아플 때 아주 효능이 좋습니다. 또 여성들에게는 산후풍이라고 해서 출산 후 많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때 구척은 팔다리를 잘 혈액순환 시켜주고 통증을 제거하는 효능이 좋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팔다리에 힘이 없고 무릎이 약해지는데요. 이때도 구척을 사용하시면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걸음걸이도 아주 편안해집니다.